안녕하십니까. 대박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11포인트 하락을 했죠. 코스닥도 2.67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정말로 힘든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골라서 미리 선 침해를 해놓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줄기세포, 그 다음에 북한 강물 자원, 그 다음에 제4이동통신 정유, 보톡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 미국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코스피가 오늘 9점 오늘 11포인트 지금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2021 개우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정말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외국인도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네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또 ETF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ETF 인버스 쪽도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연준의 이자는 내려갈 거라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첫 번째 오늘 종목은 ESA 종목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오늘 21.15% 상승을 했죠. 네. 오늘 다른 종목은 별로 실력을 내지 못하는데 이 종목은 올라갔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 일단은 최대 주주 지분이 매각이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오늘 이제 본전 가까이 올라온 셈이죠. 오늘 지금 현재 230만 주 거래 중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15만 주 가까이 샀네요. 네, 외국인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면은 순매도가 일어났지만 그래도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 지금도 보면은 5.4%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재무제표를 보면 13억, 그다음에 116억, 193억 이렇게 계속해서 실적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회사는 컨텐츠 사업부문 영화, 공연, 그다음에 영상 같은 문화 컨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미디어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일단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HLB입니다. 자, HLB가 지금 여러분들 많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청 떨어졌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HLB.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현재 8만 6천 원에 오늘 20%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일 높았던 가격이 1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15만 이제 8월 15, 8월 18, 18년 5월 29일 날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이죠. 오늘 22.5% 올라도 반토막 났습니다. 오늘 사실 공매도가 많았는데 주식이 올라가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이 회사는 오늘 뭐 유럽 종량 학회에서 그 임상 호평에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자, 520만 주 거래 중에서 외국인이 31만 5천 주를 매수를 했죠. 일단 여러분들이 바이오 제약회사들은 전부 다 벤처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재무제표나 실적이나 테마의 움직이기보다는 주로 이벤트, 뉴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실제 거래, 매매, 트레이딩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300 실적을 체크해 보면 230, 360억. 그다음에 그래도 이 회사는 나름대로 뭐 단기 순이익은 나고 있네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잘 면밀히 해서 치고 빠지는 그러한 전략이 절대 필요하죠. 세 번째 종목은 썬데이 토저입니다. 이 종목도 요즘 최근에 조용하다가 이제 오늘 나타났네요. 여러분들 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책에 나오지 않고 경험의 법칙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면 지루하게 계속 밑바닥을 기고 있으면 어느 날이 종목이 뜨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다. 이것도 책에 나오진 않지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알수 있습니다. 아, 정말 안 올라. 이거 죽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한 6개월, 1년 가까이 들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해가지고 두 배, 세 배를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을 보상을 해주죠. 이것도 보면 대개 보면은 거의 한 8월 달부터 지루하게 정말로 옛날에 굉장히 주목받던 회사였는데 거의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한 거죠. 오늘 뭐 급등하게 된 거는 이제 신작 디즈니 팝, 그다음에 예약 사전 예약이 강세를 함으로써 이 종목이 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 애니팡 뭐 사천성 이러한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지금 250만 주 거래 중에서 외국인이 그래도 많이 샀습니다. 14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한 상태인데 오늘 많이 오르니까 많이 팔기도 하고 많이 사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그래도 나름대로 평가를 보면 772억, 726억, 859억 해서 지금 현재 탄탄하게 천천히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면밀히 보고 있다가 사전에 요렇게 가격이 형성될 때,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선침매를 하는 게 해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강진실업 18.25%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이 총 거래량이 지금 현재 100만 주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12만 7천 주 정도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매도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또 상승을 하겠죠. 과연 그러면 내일 상승할 수 있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의 대박주는 오늘 중에서 특징주로서 그리고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을 골라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도 보면 382억, 424억, 334억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도 지금 현재 철강 뭐 제조업 뭘 먼저 철강 제조 판매업, 그다음 철강 제조 도매업, 수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오토바이 판매와 수리 목적으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철강 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한국 내화입니다. 한국 내화도 오늘 17%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래도 이 회사는 뭐 엉금엉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가 오늘 다시 상승을 시작했네요. 일단은 뭐이 회사는 지금 현재 1380만 주 거래를 했고 외국인들이 38만 7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도 팔고 나갔지만 상당히 매수도 많이 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왜 요즘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요즘은 외국인들이 단타를 많이 해요. 옛날처럼 뭐 바이 앤 홀드 전략보다는 단타 위주로 많이 합니다. 한국처럼 단타하기 쉬운 나라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한뭐 1, 2천억 진짜 하다못해 몇백억 가지고도 시장을 흔들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너무 좋은 거죠.
자, 이 회사도 지금 2,500, 2,700억, 2,400억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대박주, 여러분들은 이 대박주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모든 정보를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는 시간이 되게 유튜브에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되게 한 6분에서 한 7분 정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다 길게 하면은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여러분한테 정보를 제공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최소한 10분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하면서 어떤 특정한 종목들이 뜨면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식을 습득하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버튼 꼭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